안녕하세요. 이지드립니다. 오늘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2020년에 수상한 백희나 작가 그림책전과 예술의 전당 근처 30년 된 두부 맛집 백년옥, 팥과 양갱이 유명한 금옥당까지 코스로 준비했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예술의 전당으로 가기 위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로 나올게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술의 전당까지 도보로 15분 걸립니다. 예술의 전당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백희나 그림책전 포스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으로 가야 해요. 입구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꺾은 후 쭉 직진하면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백희나 그림책전이라고 적혀있네요. 1층으로 올라가요. 도착하면 벽면에 크게 걸려있는 포스터. 백희나 그림책전은 6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속 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했다고 해요. 매표소 앞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키오스크로 매표해볼게요. 키오스크 옆에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전시를 보러 가볼게요. 입구부터 실감 미디어 콘텐츠 존까지는 촬영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관람에 집중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나는 게다부터 알사탕, 달샤베트, 구름빵 등 동화책에 나오는 캐릭터와 배경을 실감나게 모형으로 제작해놓아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던 것 같아요. 실감 미디어 콘텐츠 존부터는 촬영이 가능해요. 버들도령 버들도령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라는 작품을 미디어 콘텐츠로 상영하고 있어요. 어두운 공간에 고화질로 상영을 하다 보니 빠져들게 되고 내가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포토존. 포토존 입구에는 달샤베트 입주민들이 달샤베트를 먹고 있는 모습이네요. 동화책에서 보던 캐릭터들을 실물로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캐릭터들도 큰 크기로 만나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202호 양 아줌마와 101호 여우 아저씨. 이 아저씨는 사냥꾼이지만 마음이 약해서 작은 동물들을 죽이지 못해 늘 배가 고프대요. 제가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고 당당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역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알사탕 동동이와 구슬이. 정말 표현을 잘해놔서 앞에서 한참을 서서 본 것 같아요. 동동이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바닥에 앉아서 구슬이와 어깨동무 할 수도 있어요. 포토존 옆에 영상존이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퇴장할게요. 동동이 맞은편에 출구가 있어요. 나가면 바로 아트샵이 있는데 구경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동화책에 나오는 캐릭터 인형부터 공책, 티셔츠, 틴케이스, 손거울, 엽서, 동화책 등등 지갑 열게 만든 굿즈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가격은 좀 사악한 편. 아트샵을 나오면 매표소 옆에 이상한 책방이 있어요. 책과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영상에는 백희나 작가가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뒤쪽에는 실물 동화책이 구비되어 있는데 가져가서 편하게 읽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이 공간에서 동화책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서 웃음이 났어요. 백희나 그림책전 전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러 오른쪽으로 꺾었었는데 화장실은 왼쪽으로 꺾어서 쭉 들어가면 있답니다. 예술의 전당 바로 맞은편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30년 전통의 두부맛집 백년옥으로 갑니다. 입구에는 턱이 아주 살짝 있지만 휠체어로 들어가기에는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입구에 메뉴판이 세워져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내부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이라 휠체어 타신 분들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 편하실 것 같아요. 입구 오른쪽 벽면에는 백년옥의 역사와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있어요. 벌써 맛에 믿음이 생기는데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한 평일 오후 1시쯤 방문했는데도 만석이었어요. 각종 밑반찬들과 밥이 먼저 나오는데 밥도 잡곡밥이어서 건강한 맛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쌀알이 하나씩 터지듯 쫀득한 게 맛있어서 반찬과 1차전! 하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뚝배기 순두부는 일반 순두부찌개와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얼큰한 맛이고 자연식 순두부는 몽글몽글 부드럽고 고소해요. 자연식 순두부에 양념장을 곁들여 먹어볼게요. 그냥 고소하게 먹어도 양념해서 조금 짭조름하게 먹어도 다 맛있어요. 두부 자체가 주는 고소함이 기분 좋아요. 백년 생두부 부침은 기름에 부쳐 고소함이 극대화된 두부에 정신 못 차렸네요. 찐맛집 추천! 백년옥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금옥당이 마지막 코스입니다. 금옥당은 팥과 양갱으로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여름을 보내는 굿바이 팥빙수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도 턱이 조금 있지만 이 정도는 휠체어 타신 분들도 무리 없으실 듯해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매장 안쪽에 앉아서 먹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땐 소파석에 앉았지만 의자 좌석들도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앉기 좋으실 것 같아요. 매장 가운데 물, 냅킨 등이 있는 셀프바가 있고요. 양갱 맛집답게 다양한 종류의 양갱을 팔고 있어요. 매장 가운데 보자기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선물 포장된 것도 판매하고 있고요. 조금 중요한 자리나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제격인 것 같아요. 팥빙수만 보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팥빙수를 시켰습니다. 다양한 커피와 차 종류도 팔고 있어요. 입구 쪽 내부, 카운터 안쪽으로는 제조를 하는 공간이고 바깥쪽은 각종 양갱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카운터 오른쪽에는 오미자, 수정과 등 한국 전통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번호표를 올려두면 직원분이 직접 가져다 주십니다. 대망의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금옥당 팥빙수는 연희점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팥맛 그대로 너무 달지 않고 뭉근한 식감의 팥이 정말 매력적으로 맛있고 아래에 깔린 우유 얼음은 부드러워서 팥과 환상의 짝꿍! 너무 맛있어서 생딸기 빙수를 시켰어요. 아주 촘촘히 쌓아올린 딸기에 마음이 충만해져요. 위에 연유를 원하는 만큼 뿌려 먹으면 돼요. 얼음 속에는 딸기 피레가 들어있어서 상큼하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술의 전당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백희나 그림책전이 10월 8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방문하는 김에 맛있는 음식과 팥빙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이지트립으로 만나요. 안녕!